어떻게 코인은 지금도 하냐? 하고 있지. 야, 너 빼라니까. 아, 근데 몇 번 얘기하냐. 뺄 수가 없다니까. 이미 마이너스인데 빼면 손해인데. 야, 그래도 더 내려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좋은데 좀 힘내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그거 뭐 가게 한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건 어차피 이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 돈 까먹을 짓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그거 뭐 한다 그랬지 너? 그냥 조그마한 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야, 지금 바가 되냐? 거기서 뭐 파는데? 양주 팔지. 거봐. 야, 지금 같은 불경기가 그 양주 그거 팔아가지고 되냐? 요즘 다 소주 이런 거 먹지. 아니, 어차피 여자친구랑 같이 하니까. 너 여자친구 잘 알잖아, 슈퍼모델 출신. 아니, 그러니까 슈퍼모델인 거야. 슈퍼모델인 거고 바랑 그게 뭔 상관이야. 아주 거기도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갔어? 12억? 12억이나 들어갔잖아. 뭐 술집 분위기 뭐 이런 거는 12억 들어갔으면 인테리어 그래 깔끔하다 치자. 거기 그럼 네 여자친구가 그럼 슈퍼모델이 그러면 바에 거기 앉아있을 거 아니야. 기껏해야 한 테이블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 양주 한 병 시켜가지고 먹는다 치자. 그 여자친구가 거기 앞에서 이렇게 뭐 웃어주고 하면서 대화해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술 한 잔씩 먹겠지. 그렇지. 그러면 혼자 먹는 거보다 둘이 먹으니까 술 좀 빨리빨리 그냥 먹는다 쳐. 그 양주 한 병이 얼마야? 40? 그래, 40만 원 하잖아. 막 얘기하면서 한 병 더 드실래요? 막 네 여자친구가 슈퍼모델이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 걔도 흥이 나니까 그래 한 병 더 시켜서 먹는다 치자. 기껏해야 두 병이야. 너 양주 그거 한 병이 얼마에 들어오는데? 5-6만 원? 5-6만 원에 들어오잖아. 5-6만 원에 들어와가지고 40만 원에 팔아봐. 그럼 기껏해야 34만 원 남는 거야. 너 34만 원에 두 병 하면 68만 원이야. 그 사람 가면은 그 다음에 또 한 테이블 정도 들어오겠지? 그 사람한테 또 팔아. 하루에 세 테이블만 받아봐. 2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대박인데. 그게 최소니까. 그럼 한 달이면 얼마야? 최소가 한 6천? 6천? 최대박이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거잖아. 자꾸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해.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네 동생 요즘에 뭐해? 게임하고 있어, 게임. 롤인가 뭔가 그거 한다던데. 한심하다, 한심해. 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해가지고 뭐 되겠니? 게임 그거 해가지고 기껏해야 그 게임 계속해. 계속한다가 치자. 그럼 뭐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애 되겠지. 동네에서 기껏 잘하면 뭐래? 뭐 소문 나겠지. 그러면 애들이 뭐 대회 한번 나가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기껏해야 뭐 시대회 이런 데 나가는 거야. 운 좋아야 거기서 우승하는 거야. 그 우승하면 뭐해? 그럼 이제 프로 쪽에서 이제 걔한테 뭐 스카우트 제의를 할 거 아니야. 그 기껏해야 거기 뭐 숙소 같은데 거기서 한 5명, 6명 막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라면 먹으면서 막 게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뭐야? 큰 대회 나가. 큰 대회 나가서 팀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세계대회 그런 데 나가가지고 이기면 상금이 거기서 뭐 1억, 2억 받는다고 쳐. 그렇게 1년 동안 해가지고 우승만 5번, 6번 하면은 야, 그거 초대박 나겠는데 그것도? 야, 비전이 있네. 너 가게 하는 거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나는 인마 사업을 내가 한두 번 해봐. 요즘에 근데 PC방 그거 많아서 그거 되냐? 야, 상권에서 되는 상권은 되는 상권인 거야. 내가 그거 다 조사해보고 간 거야. PC방도 어디자가 탑철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권리금 6억 주고 들어갔어. 와, 씨, 어마어마하네. 왠지 알아? 왜 6억이야? 되는 자리니까. 우리 PC방인데 있지. 그 바로 2층이 또 PC방이야. 2층에도? 그리고 바로 옆 건물 있지. 거기도 PC방이 있고 옆옆 건물에도 PC방 있고. PC방이 그렇게 밀집돼 있다는 게 뭐야? 된다는 거야, 거기는. 장사가 되니까 거기 몰려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 6억을 주고 들어간 거요. 난 걔 또 나온 거지. 봐봐, 지금 전화 오잖아, 이 알바하는 애. 손님 몇 명이나 있어? 없어? 한 명도? 그 3층은? 꽉 찼어? 3층에서 그럼 자리 없다는 거잖아, 3층. 그럼 이제 우리 손님 올라오겠지. 기다려봐. 이게 내가 6층이라 내가 2층에다 차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 3층은 꽉 찼대. 아니 자리 없는 사람들이 올라오겠지. 아니 그거는 나눠먹기식인데. 나는 다 보고 재고 들어간 거야. PC방이 거의 12개가 넘어요. 되는 데라니까 거기는. 그래, 되는 데라고. 그럼 6층. 야, 아무것도 없는 데다 PC방 차려봐. 누가 와? 누가 오냐고. 그치, 이 시간이 진짜 피크 시간인데 한 팀도 없으면 이제 올라온다니까. 이제 올라오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있지, 6층이니까. 계단이지, 계단. 거기 자리가 PC방으로 대박난 자리야. 야, 요즘... 그 사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권리금 주고 가면서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고맙다고. 그렇지, 엄청 고마워해야지 너한테. 야, 요즘 PC방이 음식이 웬만한 식당보다 잘 나오는데. 맞아. 너희는 뭐 어떤 뭐 특별한 메뉴 있어? 우리? 응. 아무것도 안 파는데. 아무것도 안 팔면 어떡해. 그걸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아, 차별화를 둬야지. 거기 있는 12개 PC방이 다 음식을 팔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파는 거. 우리 PC방은 게임만 한다. 우리 정수기 하나 갖다 놨어. 한 명도 없어? 없어.
그런 차별화를 두는 거지. 들을수록 미친놈 같은데. 컴퓨터도 매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던데. 그치. 그 뭐 하면서 한 달 매출, 두 달 매출 따져보니까 죽겠더라고. 힘내. 여보세요? 들어왔어 손님? 오케이 오케이. 그분 물 갖다 드리고. 응응.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안 판다 그래. 어. 뭐 하니? 야 야동 뭐 다운받으면 안 된다 그래. 미친놈이네 그거. 야 내보내. 야 근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그 24시간 돌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러더라고. 고장 나면 어떻게 고쳐? 고장 났을 때 내가 그걸 고칠 줄 알아야 그런 걸 해줘야 그거 되는 거거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나한테 전화 온다고. 잠깐만. 여보세요? 3번 컴퓨터 고장 났어? 아 그래? 껐다 켜봐. 안 돼? 그러면은 본체를 3번 때려봐. 싸울 때 주탱이 때린다 느낌 있지? 어떻게 됐어? 본체 들어갔어? 되지? 맞아야 돼? 어. 응? 아니 이게 뭘 고쳐. 아니 전문가적으로 막 키보드를 뭘 만져야지. 어 여보세요? 키보드가 안 돼? 껐다 켜봐. 안 눌려? 그러면 키보드를 들어서 3번 내리쳐봐. 기억 키보드가 날라갔다고? 그 주소 그 아까 그 야동 보던 애 결제를 안 한다고? 그럼 그 아까 그 고장났던 키보드 있지? 3번 내리쳐 걔한테. 미친놈인가 이거. 몇 살인데? 70이 넘어 보이신다고? 근데 야동을 봐?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상황이나 네 상황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야. 전혀 다른데? 아니야 인마. 너는 지금 쩐이 있고 나는 뭐가 있어? 머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업을 해야 돼. 너랑 나랑? 그래. 빠피시방을 만들자 그러면. 무슨 빠피시방을 만들어? 이 바에다가 컴퓨터를 넣는 거야. 신개념으로. 양주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 하는 거지. 양주 먹고 취해서 말 안 들으면 뭐 그 뭐 양주병으로 한 세 번 내리치면 말 그냥.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응? 한번 해보자.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초기 좋다니까. 혼자 열심히 해볼게. 너 혼자 하는 거보다 나 같은 제갈량이 있어야 돼. 당신아 너는. 제갈량도 갈게. 어? 네 갈게. 같이 한번 해보자니까. 아니. 내가 도와줄게. 화이팅. 어? 야 열심히 할게. 아 도와줄게. 야! 야 도와줘 좀 나 좀. 야 나 좀 도와줘. 야 나 큰.. 야 PC방 좋든 마음에 생겼단 말이야. 그냥 뭐 그래도 나름 뭐 형식은 그렇지 뭐 그런 거 같고. 이쪽 강박으로 간다. 아. 근데 누나한테 많이